네, 2부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최수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18 아침입니다. 김유정 의원, 송금주 의원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으니까 5.18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유정 의원은 5.18 때 학생이셨나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네, 그 법원 바로 옆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네, 지산동. 예. 동산초등학교 6학년 시절이었는데요. 그 후배들이 왜 몇 년 전에 전두환 씨 재판 왔을 때 그 조비오 신부님 명예훼손 건으로 때 물러가라 외쳤던 그 후배들입니다. 동산초등학교. 신문까지 났었죠. 네. 훌륭한 초등학교를 나오셨군요. 네. 그 무서웠던 기억. 그때 초등학교 때 네. 겪으셨는데 초등학생이 기억하는 5.18 어떤 화면으로 남아있습니까? 저는 그때 학교에 일단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동네 그때는 뭐 대형 슈퍼도 없고 다 동네 자그마한 이런 뭐 식료품점 이런 데였는데 이제 엄마 심부름으로 이렇게 가끔 왔다 갔다 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떨어졌던 가게 안에 물건이 없었던 기억. 그리고 한번 이제 그 집을 좀 나와서 이렇게 법원 인근을 지나서 시내 쪽으로 가려다가 최루탄을 난생 처음 맞고 돌아왔던 기억. 그리고 이제 학교로 다시 이제 그 다시 등교했을 때 그 학교 화장실 뭐 이런 데 이렇게 총알 자국 이런 것들로 기억을 하고요. 예. 그리고 당시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시민군과 학생들을 위해서 치약, 예. 그 최루탄 막, 예. 치약이나 또 주먹밥 이런 것들 준비해서 갖다 주고 했던 그 기억으로 남아있죠. 네. 지산동만 해도 도청과 멀지 않아서 가까웠습니다. 아마 두려움이 더 컸을 네.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때였는데 집이 광천동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마룻바닥 뚫고 뜯고 그 들어가서 네. 숨어 있었는데 이제 가택수색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좀 도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도 정말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산동만 해도 막 총소리가 계속 들리고 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웠어요. 네. 진짜. 네. 송금주 의원은 네. 그때 광주에 그때, 계셨나요? 나주에 네, 계셨나요? 광주에 있었습니다. 광주에. 초등학생이었나요? 네. 그전이었나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중앙초등학교라고 예. 그 한복판에 있었어가지고 네, 네. 그때 이제 제 여동생하고 제가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일찍 보내주더라고요. 여동생을 안 데리고 왔다고 엄청 부모님께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한 2m 간격으로 계엄군들이 이렇게 그 도로를 장악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고 저희 이제 어쨌든 시위했던 기억들, 뭐 아파트 위로 그 저격수들 배치됐던 기억들, 또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도로에서 이렇게 좀 그 시위대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좀 핏자국이 많이 있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그 5.18 당시 광주를 경험했던 그런 어린 소년들은 이런 게 전쟁이다 아마 그렇게 예, 남아 있을 겁니다. 오신환 의원, 그때 그 5.18 때 광주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 계엄군의 총칼이 아니고 고립감이었어요. 네.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주지 못한다. 텔레비전에서는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이렇게 쓰러지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가끔 전하는 뉴스에서는 폭도가 조금 뭐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 고립감, 그 절망감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광주 전역을 완전히 봉쇄하고 또 언론을 차단한 상황에서 그런 만행들이 저지러지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 외 지역에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직접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그 이제 없죠. 예, 성장해서 그것을 접하게 됐고 저는 이제 사실 정치하기 전에 연극을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사실은 예술의 전당 야외극에서 예. 20주년 기념 공연을 했었습니다. 제가 배우로 출연을 했는데 예. 그 황지우 선생님의 5월의 신부라는 작품을 직접 배우로 했을 때 예. 또 광주를 새롭게 다시 재조명하고
저는 또 그때 많은 것들을 또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죠. 연기자는 또 그렇게 경험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역사에 대한 그 사실, 진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진영의 논리로 그것을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가면서 또 후손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예. 때문에 그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의원, 그동안에 이제 광주 시민들은 그랬던 것을 좀 알아달라 이런 네. 그 외침, 부르짖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5.18 이후에도 군부 정권이 10년 이상 네. 지났고 그리고 또 제대로 이렇게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지만 밝힐 것은 밝히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포용과 협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진정한 반성과 용서가 전제돼야 그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그때 그 했던 대연정 것처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선결 조건이 이제 화해 용서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여야 상설특위로 구성된 5.18 진상조사위가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 5년간에도 지금 오늘 대통령이 취임 기념사에서 밝힌 그런 의지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저도 뭐 개인적인 뭐 말씀 하나 드리면 저는 그때 중3이었는데 아, 예. 저는 어쨌든 그 당시로는 뭐 당연히 뭐 폭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했을 때 골방에서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오죠. 피터 한치 그런 분들이 만들었던 네. 그 질낮은 그 비디오를 보면서 그때 충격과 경악,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정말 그것이 제 어떤 20대에 굉장히 행로도 바꾸는 계기가 됐었는데 여하튼 다시 이제 43주년이 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최수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공의 또 아르헨티나도 그렇지만 그 화해 앞에 붙는 게 진실이에요. 그렇죠. 진실과 네. 화해입니다. 진실을 제대로 알지 않고 어떻게 화해할 네.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는데 42주년 저는 오늘 5.18 기념식의 제목을 5월을 돌려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고 뭉클했어요. 이제 42년은 조그마한 나무가 자라서 그늘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정도의 세월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광주 시민들이 오히려 돌려드린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마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해서 기념식 참석한 것도 매우 잘한 일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오늘 기념식 가운데 일부를 좀 저희가 들어보고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를 들어볼까요?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5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입니다. 5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네, 송금주 의원 오늘 이 기념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여러 번 거치고 그렇게 네.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광주 경험이 좀 있지요? 네, 광주에서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예. 또 광주에 있는 이제 법조인들 가운데는 상당히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굉장히 큰 있을 차이죠. 거예요. 광주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5.18 정신을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키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좀 뭐 계속해서 5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수영 의원은 예. 메시지 전문가이신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중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사실 이제 이 헌법 정신에 수록하느냐 마느냐 이제 사실 관심이 많았잖아요. 전문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에서 얼마만큼 이제 이 개헌 정신을 반영할 것인가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좀 남았다. 그래서 굉장히 큰 화두를 던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제 두 번째 메시지가 감동이 있어서 5월의 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 아주 굉장히 저는 이게 그 말하자면은 아주 그 울림 있는 단어였는데 결국 5월의 정신이라면 우리가 현대사에서 가장 큰 우리의 그 상처였던 5.18이 결국은 그동안 우리 진영을 갈라놨던 그런 어떤 상황으로 작용했다면 그것이 지금은 국민 통합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국민 통합을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제 진영의 협곡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 굉장히 저는 잘 정제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광주하고 나면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그런 점은 광주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의 자긍심과 또 그동안 겪어왔던 그런 질곡의 세월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보편적 감성을 잘 어우러준 한 세 가지 정도가 한 5분간의 그 기념사였지만 상당히 이제 가슴에 와닿았던 그런 문구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전반적으로 그 최수영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도 가해자가 전직 대통령으로 있는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역사적 평가와 사죄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취임식에 이순자 씨를 초청한 이유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인수위 측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또 그대로 또 수용을 했었는데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가족과 달리 남아있는 이순자 씨를 비롯한 그 아들들이 이제 전두환 씨는 떠났지만 가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할 일은 사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정 이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취임식에 초청할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남아있는 이 가해자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사죄하는 것 그것이 그 남아있는 어떤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좀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의원님.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가 뭐 저희 보수정당 지금 국민의힘의 가해자로서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걸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역사에 대한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가해 직접 당사자인 뭐 지금 고인이 됐지만 그 가족들이 분명히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 그것을 또 어떻게 역사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데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지 그래서 당 내에서 잦은 뭐 이런 망언 같은 것들이 발생할 때 저희로서는 그걸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단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 국민의힘의 강령에 이미 5.18 정신을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께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미 저희는 그 4.19 혁명과 그리고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이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라는 것을 강령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는 헌법에 담는 것도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물론 이제 저희 당내에서 일부 아주 소수는 다른 생각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우리 당의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당의 주류 세력들이 그것들을 설득하고 내지는 그것이 안 될 때는 단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진이 없습니다. 예. 없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사진은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사진도 제가 본 기억은 없는데 예. 예, 과거에 그것이 전직 대통령들을 모두 다 이렇게 당대표실에 게시해놨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예, 그 자체가.
그게 예. 없어진 게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쭉 같이 하는데 여기는 뺀다라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후에 어쨌든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또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은 그런 어떤 죄인으로서의 어떤 역사적 평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 당으로서는 그것을 같이 승계하고 계승하는 것을 단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솔선해서 그 부분을 이제 대응했던 것이고요. 그런 물론 이제 저희가 당이 여러 개 이제 삼당합당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세력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당내에서도 민주화 세력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자칫 왜곡돼서 잘못돼서 부각됐을 때는 꼭 그것이 우리가 무슨 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세력들과 같이 예, 동조한다는 것처럼 비춰지면 저는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훼손이다. 그래서 당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5.18에 관한 시각은 사실 당파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닌데 이제 제가 취임사를 보면서 너무 밋밋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이벤트로 대통령도 내려가시고 또 보수 정당에 이렇게 의원님들 다 모시고 갔는데 취임사 내용은 좀 약간 밋밋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과, 사죄 표현들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밋밋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이제 오신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보수 정당에서 사과를 해야 되냐 뭐 그 과거의 역사와 단절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5.18은 정부가 범한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가서 당연히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었으면 훨씬 더 이 취임사가 더 의미 있고 역사적인 주도사, 것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런 관점이라면 뭐 사과 사죄할 수 있죠. 저는 오히려 그 순간에 저는 어렸지만 그 역사의 현실을 현장에서 제가 캐치하지 못하고 어렸지만.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 사죄할 마음이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우리 국민의힘의 당이 그것을 꼭 가해자로서 그것을 동일시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당신들이 그것을 사죄해야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진영의 논리로 바라보는 예. 거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고요. 아니요 저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가해자로서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이 보수정당의 대통령을 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하나란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5월 정신이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다라고 기념사에서 주장을 할라 치면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두환과 뭐 윤석열을 동일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쨌거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역사성을 이어오고 있는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나 사과가 이렇게 박할 필요는 있겠냐.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니, 저희 말씀드리는 당에서도 거죠. 그런 사과의 말씀을 뭐 여러 번 드린 적이 있고요. 그것을 매번 기념식 때마다 그러면 우리 당이 앞으로도 10년 뒤, 20년 뒤에도 매년 그것을 사과해야 된다라고 아니요. 보면 기념식 때마다 그것은 저는 좀 오류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니요. 예. 기념식 때마다 뭐 얼마나 많은 그 대통령들이 와서 5.18 민주화 기념식에 참석을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대통령과 대다수의 의원들 같이 가자라고 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은 분분할 수 있지만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부터 출발해서 생각하지만 아니, 이 부분으로 논쟁하고 싶은 과거, 생각은 아니, 없지만 잠깐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기념사마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 김유정 의원, 오신환 의원 이제 그 사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오늘 그렇게 많이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네. 오늘 정치 현안도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네, 네, 네. 죄송합니다. 2부만 하다 보니까 5.18 얘기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수영 의원한테 네.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네.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네. 큰 연설을 세 번 했습니다. 네. 취임사, 그렇죠. 국회 시정연설, 네. 5.18 기념사.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면 나오는 얘기들이 간결하다. 네. 뭐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직접 손을 많이 네. 본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연설이 그런 게 좋은 건가요? 저는 뭐 그 평가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청와대 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제 청와대 대변인실에 근무하면서 이제 연설문의 일부는 뭐 저 연설 기록
비서관실에서 쓰지만 저희가 나중에 언론에 직접 이제 그 공유하는 건 저희가 했기 때문에 과정 얘기를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가지 좀 말들은 많았지만 그 가필을 했어요. 예. 본인의 언어로. 가필이 다 하죠. 예. 그렇죠. 근데 가필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니까 다 뜯어고치는 수준이냐 아니면은 본인의 언어, 자신은 자신만의 갖고 있는 장점을 거기 녹여내는 것을 하느냐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를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그 많이 고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대중의 언어. 그러니까 검사 출신 평생 공소장을 써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는 딱딱한 법률의 언어로 들어가지만 설득의 언어가 들어가야죠.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약간 쉬운 대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뭐 취임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으니까 제가 재론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 의회 제가 보기에 그 국회 시정 연설은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제 그 좀 원칙에 좀 입각했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필하지 않은 것 같고 이번 추념사는 제가 보기에 7번의 가필을 거쳤다는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 좀 말하자면 딱딱하게 보일 수 있는 언어지만 여기에는 분명하게 담긴 거는 자신을 실천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이 이제 저는 대통령께 사실 수 있는 게 앞으로 진정성, 지속성, 상징성을 얼만큼 해마다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 감동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성을 갖지 못했고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 대한 평가가 좀 박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통령의 언어라는 게 레토릭을 넘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실행의 힘을 가질 때 그것이 국민에게 저는 공감하는 능력이 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르신 말씀인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많이 고치고 또 직접 쓰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반응이 좋으면 야 정말 그 잘 고쳤네 뭐 그럴 텐데 지금 현재까지 본인이 많이 이렇게 그 손을 댄다라고 하는데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조금 앞으로 이제 몇 번의 이제 기념사를 더 거치면서 아마 예. 조금 정착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자칫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가필의 과정 속에서 참모진들이 좀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언론가 차단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필한 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다 수용하겠다 이제 뭐 벨도 설치하고 누르면서 빨리 모이자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건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취임사 예. 이거 쓰는 장면 가필하는 장면 사진 찍어서 나갔잖아요.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는 날이라서 오늘 이물련 행진곡을 들으면서 마치려고 하거든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최수영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성금주 전 민주당 의원 네 분 함께합니다.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이무리한 행진곡 들으면서 오늘 백운계 시사 1번지 마치겠습니다. 가나니 산자여.